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홍보를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설명치입니다.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도리를 올해 겨울을 겨냥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지금이 9월인데 저는 이 목도리 준비를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지금까지도 준비했던 과정이 되게 길었고 앞으로도 이거 공개하기까지는 해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서 그 과정을 좀 기록을 해놓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단은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주 컨셉은 제가 일단 이 목도리를 아직 샘플을 두 개나 더 떠야 돼요. 지금 이거 제가 하고 있는 거랑 아직 색상 이름은 정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색깔 하나는 이미 완성을 해놓은 상태고요. 제 욕심상 좀 샘플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색이랑 요 색도 새로 떠야 합니다. 하나 뜨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지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. 그게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이렇게 스탑워치를 켜놓고 처음 시작 후 잡는 것부터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빠르게 보여드릴 거지만 저는 뜰 때마다 이 스탑워치를 켜고 그다음에 잠시 쉴 때는 끄고 하면서 이 목도리 하나 뜨는 데만 몇 분이 걸리는지 혹은 몇십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떠는 샘플은 되게 설렁설렁 그냥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마다 떴던 거라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렸는데 이제는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. 빨리 떠야 됩니다. 그 빨리빨리 해야 하는 과정에서 동기 부여도 될 겸 이렇게 재미있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바늘을 주로 하지만 코바늘이 아니고 또 대바늘도 아니에요. 이렇게 좀 얄쌍하고 말랑말랑하고 둘둘 감았을 때 포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목도리에 이런 느낌을 원했는데 코바늘로는 아무래도 이런 느낌을 내기가 조금 힘들어서 저는 아프간 뜨개 이 목도리를 만들어 봤습니다. 일반 우리 코바늘은 여기에 실리콘이 있어서 이렇게 잡고 뜨잖아요. 근데 아프간 뜨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쭉 통으로 되어 있어요. 제 거는 지금 이렇게 줄이 있는데 바늘마다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. 아무튼 이번에 보여드릴 목도리는 코바늘 대바늘이 아니라 아프간 뜨개로 만든 목도리고요. 최대한 자세하게 초보자분들도 처음 도전하셔도 예쁜 모양을 뜰 수 있도록 온갖 팁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랑 같이 뜨시면 이렇게 올 겨울에 예쁜 목도리 하고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. 자 이제 시작하니까 이거 켤게요. 뜰 때만 켜고 안 뜰 때는 끌 거예요. 와 첫 단 한 단 뜨는데 지금 5분 넘게 걸렸네요. 이 위로부터는 제가 좀 더 빠르게 뜰 수 있어요. 아프간 뜨개는 일반 코바늘이랑 다르게 이렇게 한 단을 쭉 다 뜨고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게 한 단입니다.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쭉 떴다가 이렇게 바늘에 걸린 걸 빼면서 다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1단을 뜬 거예요. 지금 두 번째 단. 쭉쭉 바늘에 실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쭉 늘려가면서 떠주는 게 중요해요. 아프간 뜨개로 목도리를 뜨는 게 일반 코바늘로 뜨거나 대바늘로 뜨는 것보다 아마 제 생각에는 더 빠르게 목도리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한 단 한 단 떠질수록 올라가는 단수, 단의 높이가 되게 높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빠르게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섯 단 떴는데 15분이 걸렸다는 건 좀 실망스럽네요. 자 이렇게 약 15분 동안 5단을 올려줬습니다. 제 생각에는 아마 단이 더 올라가면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 앞에서는 딱 요만큼까지만 뜨고요. 제가 중간중간 성실하게 스탑워치로 잘 기록하면서 영상에도 담아보도록 할게요. 지금 약 57분? 약 1시간 정도 떴는데 이만큼 떴습니다.
제가 밥 먹고 와서부터 계속 쭉 앉아서 떴어요. 약 25cm 정도는 뜬 것 같아요. 170cm 되는 목도리 뜨는 거니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네요. 저 오늘 하루 종일 1시간 14분밖에 목도리를 못 떴어요. 말도 안 돼. 1시간 14분에 그래도 이 정도 떴으면 좀 빨리빨리 뜨고 있죠? 쭉 떠보겠습니다. 3시간 반째 지금 뜨고 있는데 저는 두 볼을 다 떴습니다. 실이 총 4볼 사용되는데 반 정도 뜬 셈이에요.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엄청 짧게 걸리고 있어서 좀 놀라워요. 3시간 반 만에 두 볼을 떴으니까 남은 두 볼을 더 뜨려면 또 3시간 반이 걸린다고 간단하게 쳤을 때 총 7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잖아요. 목도리 하나를 뜨는데. 여기 지금 보이는 부분은 뒷면이고 여기가 앞면입니다. 엄청 길죠? 근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뜨고 내일 마저 떠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마음만 먹으면 이거 진짜 하루만에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. 지금 침대 위에 앞쪽에 있는 고양이 너무 귀여워서 보여드릴게요. 아직 화장도 못했어요. 오전에 포장하고 이런저런 일하고 계속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. 카페에서 하면 좀 더 집중해서 빨리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벽에 3시간 30분 동안 떴던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떠볼게요.
목도리 170cm 되는 길이만큼 다 떴습니다.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목도리를 전체적으로 짧은뜨기로 둘러줘야 하는데 그 작업은 제가 또 촬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이렇게 길이를 170cm 맞추는 시간은 6시간 13분 걸렸습니다. 짧은뜨기 뜨는 건 제 생각으로는 1시간 내로 끝날 것 같아서 목도리 하나 뜨는데 약 7시간 정도면 가능한 것 같아요. 정말 놀라운 시간입니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뜰 수 있었어요. 이제 얼른 돌아가서 손톱에 매니큐어도 칠하고 촬영도 시작해보려고요. 이날은 새벽에 스튜디오에서 목도리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왔어요. 이 중에서 예쁜 사진들을 고르고 고른 사진들을 라이트룸으로 옮겨서 사진 색감 보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. 저는 라이트룸을 따로 배우지 않아서 그냥 제가 눈으로 봤을 때 눈대중으로 가장 예쁘게 색이 표현될 수 있는 그 정도에 그냥 대충 맞춰줍니다.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은 그대로 컨트롤 C를 해서 붙여줘요. 그리고 이 중에서도 예쁜 사진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로 표시를 해놓고 이 중에서도 베스트 샷을 골라줍니다. 골라준 사진들은 상세 페이지 만드는 데도 쓰이고 인스타 피드 업로드 하거나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데도 다 쓰입니다. 지금 이 사진들을 너무 인스타에 공개하고 싶은데 꾹꾹 참고 있어요. 며칠 전에 제가 실수를 해서 한 분께 너무 많은 시를 보냈었는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연락이 오셨어요. 그래서 그 실들을 다시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과자를 보내주신 거예요. 감사한 쪽지까지도 같이 적어주셔서 제가 노트북에 붙여놓고 이거 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. 혹시 이거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. 저는 편집을 프리미어 프로로 하는데 튜토리얼 영상을 편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길게 녹화해놓은 걸 전부 다 들어가면서 다 잘라냅니다. 약간 버벅거리거나 틀리거나 한 부분을 미세하게 다 잡아내고 잘라내기 때문에 제 영상 편집하는 막대기는 이렇게 선이 엄청 많이 나있어요. 좀 징그럽죠? 보통 2시간 정도 영상 풀로 찍어놓으면 그거 편집하는 데는 한 5시간? 최소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얘도 40분짜리 영상 2개를 찍어놨는데 편집하는데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. 얘는 지금 좀 긴 영상이라 52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끝부분 라벨 다는 거는 또 찍지도 못한 상태예요. 1시간이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제가 원래 이 샌드 색상으로 샘플을 뜨고 시간을 재고 있었는데 이번에 튜토리얼 영상 촬영하면서 이 샌드 색상의 짧은뜨기 마무리를 다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새로 떠야 했던 카라멜 색상 샘플을 또 170cm까지 떠줬는데요. 이 카라멜 색상도 이런저런 일하면서 뜨느라고 한 2-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진짜 여기저기 갈 때마다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틈 나는 대로 조금 조금씩 열심히 떴습니다. 이 카라멜 색상도 170cm까지 떠준 상태라 마지막 짧은뜨기로 한 바퀴 둘러주는 단계만 남았어요.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어서 시간을 재보도록 할게요.
지금 여기 뜨고 있는데 여기까지 진짜 조금 남았습니다. 여기가 끝부분이에요. 아까 카페에서 뜨다가 다 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문 닫는 시간이 돼가지고 다 못 뜨고 중간에 끊고 왔어요. 시간은 7시간 1분째 뜨고 있고 다시 누르고 여기 남은 부분 뜰게요. 끝! 자, 이렇게 저는 목도리를 7시간 3분 29초 만에 다 떴습니다. 저는 이거를 4개째 뜨는 거라 조금 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뜰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쪼록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목도리를 완성할 수 있어서 지금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. 이 7시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홍보를 이제 이 목도리 꼬리실 숨겨주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라벨을 제작을 했거든요. 목도리에 달아주기 위해서 접어서 달아줄 수 있는 양면 라벨을 제작했어요. 가장 심하게 말리는 부분에 아래쪽에 달아줄 예정이에요. 이런 식으로. 한쪽은 핸드메이드고 이렇게 뒤집으면 고양이가 있어요. 너무 귀엽죠? 이제 샘플도 다 떴고 라벨도 왔고 그리고 촬영도 다 끝냈고요. 오늘 딱 편집도 다 끝냈습니다. 대부분의 준비는 다 됐는데 아직 코바늘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. 제가 사용한 이 킹키 바늘이 저는 굉장히 편하고 좋게 떴는데 조금 가격대가 높아요. 그리고 얘는 지금 아직 수입해서 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조금 더 저렴한 버전으로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아직 이것저것 준비할 건 많지만 바늘 기다리면서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¡Soy yo un domingo!